메리 오늘 물놀이 잘할 수 있어? 메리야 오늘 물놀이 잘할 수 있어? 오늘 좋다. 물놀이 하기 딱 좋은 날이야. 응? 아이고 답답하지. 메리야 조금만 참아. 물 들어가면 시원하지. 이게 뭔지 알아? 물개보게 귀여워. 메리야 거북이랑 놀아. 이리 와. 이따가 거북이랑 놀을까? 물 더 받아야 되나? 깨후! 깨후! 메리! 에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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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향해! 아니 옳지! 왜 이렇게 귀여워?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아니야 추워 얘 이거 풀어줄까? 응 빌리 이거 봐 아이고 옳지 빌리 한번 옳지 옳지 우리 만 신났어 우리 만 우리 만 신났대요 야! 야! 오 근데 얘 저거 구명조끼 안 입어도 수영 잘할 것 같아 그래도 닿는데? 야, 나하고 경직 줄게. 기다려. 우리 베리, 목욕하고 털이 뽀송뽀송해졌네? 뽀송뽀송한데 얼굴은 왜 또 금방 더러워졌어? 응? 우유 먹다 다 묻혔어 또? 물놀이하고 엄마가 우유 줬잖아. 우유 먹으면서 다 묻혔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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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구. 물놀이 하느라고 힘들었죠? 물에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하잖아. 안 시원했죠? 금방 먹네 치즈는 안 딱딱해서 우리 메리 치즈 잘 자주 사줘야겠다 안 딱딱해서 잘 먹네 메리는 딱딱한 거 잘 못 먹어서 이빨이 안 좋아서
멸치 국물 우린 거예요. 그리고 국간장이랑 액젓 넣고 지금 간은 대충 맞춰놓은 상태. 근데 이거는 대야가 색깔이 되게 까매. 종이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백찬 친구들이랑 매일 우와, 색깔 봐. 너무 이뻐. 완전 찐빨강이다. 맛있겠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우와, 메리야, 목걸이 차야 돼. 그거 해충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차야 돼. 엄마가 좀 이따 기다려. 기다리세요. 이거 국물 먹고 조개 좀 건져 먹고. 어, 이거 새우랑 조개가? 나 내가 이거 소금과 마늘 갖고 조금 싱거웠긴 할 건데. 왜지 뭐? 몰라. 우리는 양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잡는 거 하나 내가 먹었어. 미안. 이제 좀 식어가지고 잘까지. 키친타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 집 와서 유라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가? 정해놓지 말고 근데 무조건 3일은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일단은 너는 조금씩 천천히 편하실 것 같아. 엄마의 감이라는 게, 엄마 감이 되게 장난하는 사람인 거 알지? 그래서 요즘엔 이집 오고 나서부터는 너 걱정이 옛날만큼 많이 안 돼. 그냥 그렇게 특별히 그냥 요란 저렇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에 확신이 들면서 그렇게 옛날만큼. 옛날에는 되게 불안하고 막 어떻게 될까봐도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불안이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 두세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두 걸음 뒤로 갔다가 다시 두세 걸음 앞으로 갔다가 그걸 반복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나 또한 그렇고. 근데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별로 안 맵길래 세 개 먹었어.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 얘는 메리야 씹고 삼켜. 씹고. 응? 엄마가 메리한테 너무 맨날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고마운 건 누나한테 맨날 있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건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더 챙겨줄 수 있는 것도 못 챙겨주는 것도 많고. 또 너 친구 만들어주려고 그냥 네가 아프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데려왔으면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을 텐데
아, 미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입양을 하려고는 했었잖아. 근데 시기가, 네가 안 아팠다면 시기가 좀 더 늦어졌을 뿐이지. 근데 그랬으면 메리를 못 만났겠지. 다른 아이를 만났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연인 거지. 우리 인연. 그치? 우리 인연이지요? 난 운명을 믿지. 운명을 믿지 않았는데 메리 만나면서 운명을 믿게 됐다고? 그냥 유독 마음이 가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런 애를 데려오고 와야 끝까지 오래 살 수 있다. 이제 없어. 다 먹었어. 확인시켜줘야 돼. 없다. 어찌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든다. 우리랑 너무 닮은애가서 신기하다. 성격 닮은애가 신기해. 근데 얘가 어찌 보면 우리 집 분위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본인이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 공고에 처음에 공고 올라왔을 때도 보통 말티즈들은 철창에서 꺼내달라고 몸부림치고 계속 짖고 보통은 그러는데 얘는 그냥 다 체념한 듯이 가만히서 그냥 쳐다만 보기만 했다고 했잖아. 그런 거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성향인 게 맞긴 한 것 같아.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아, 그리고 1년. 아, 진짜 이제 메리 가족 같다. 진짜 이제 없으면 허전하겠다. 싶은 느낌이 딱 들었을 때부터. 그냥, 아, 메리 우리랑 되게 잘 맞네. 그러니까 되게 조용할 땐 조용한데 또 성질도 있고 한 번씩 또 발랄할 땐 엄청 발랄하고. 그러니까 우리랑 성격이 진짜 많이 닮았어. 비누들을 막 여기하고 또 같이 여기서? 오늘 플랭크인가? 그거는 몇 초 해야 돼? 오늘 플랭크가 쉬는 거야. 아, 그래? 잘 됐네. 다행이네. 55개 하고 들어간대. 딱 맞아. 와. 아, 예뻐. 요즘에 엄마가 토요일날만 치팅데이라 저녁을 맘껏 먹잖아. 와, 진짜 황홀하다. 너무 맛있어. 나는 먹고 싶었는데 다리다 다리다. 메리 다 먹었어 간식? 메리야 간식 다 먹었어요. 에프콘이야. 나 남방하나. It's not inside. Love from the sky, and I'm wondering what I do. Just a moment ago, been on the perfect ego, can follow me words if you. 거기가 궁금해 메리야? 어제 들어갔었잖아. 어디가? 여기 왜가? 아, 시엘론. 어허허허. 냄새 났네.
있다, 메리. 어디야, 어디야. 응? 여기 어디가? 거기서 물냄새 나서 그러는구나. 아이고, 오구구구. 집에 갈 거야? 응? 누나가 안 나오니까 또 집에 가고 싶지? 들어가고 싶지? 누나다. 메리야. 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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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충망 누르면 안 돼. 문 열어. 문 열어 달라고 해야지. 오이도 만들어 먹느라고 그때 다 잘라서 써가지고 이제 많이 잘라냈었는데 센 순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들이 할 때 선물로 받은 건데요. 이 아이는 잠깐 신경 안 썼더니 가지들이 말라버렸는데 그냥 가지치기를 일단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 집 새우만두 앞에서 생각났어요. 대박 느꼈어. 이거 그리고 내 여기 새우만두 진짜 맛있어. 맛있어. 뒤집어졌어. 좀 만져주면 안 돼? 오징어랑 새우가 들어가네. 해물냉면이래. 여기 먹는 거.